꽃보다 디저트, 눈과 입이 즐거운 오감 만족 꽃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중원 목계 문화 보존의 우수인 회장과 함께 충주를 대표하는 민속 축제 목계 별신제 이야기 들어봅니다.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는다. 배움의 기쁨이 있는 동네 배움터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이제 구경 갔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날이 좀 푹해져서 네네. 초록초록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피어나는 초록색도 굉장히 예쁘긴 한데 네. 아, 벚꽃 시즌을 놓쳐서 아쉽다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벚꽃이 따로 못 가서 맞아요. 좀 아쉬운데요. 자, 그런 분들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봄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주 무남 생태공원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주시가 지난해 가을 무남생태공원에 심은 튤립 9종 10만 송이가 와. 꽃망으로 활짝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네네. 빨강색, 노랑색, 보라색 튤립뿐만 아니라 골든 아펠톤 등 특별한 색상의 튤립, 그리고 태극 모양의 튤립도 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벚꽃도 예쁘지만 튤립도 정원 가보면 참 예쁘거든요, 네. 정말. 예. 특히 튤립은 색상에 따라서 꽃말도 조금씩 달라서 그것도 이제 재밌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 튤립은 이제 사랑의 고백, 분홍색 튤립은 애정과 배려, 그리고 보라색 튤립,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 이거는 꽃말이 영원한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살리셔서 네. 데이트 가셔서 약간 센스 있게 그 꽃말 따라서 좀 고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내일은 만개한 튤립 꽃밭을 배경으로 한 이제 일회 공원 나눔마당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나눔 장투부터 시작해서 이동 도서관, 전기차 타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지역별로 튤립 그 축제를 한다거나 뭐 네. 정원이 꾸며져 있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또 청주 무남생태공원 튤립 정원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좀 모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꽃말 얘기해 주려 했더니 오늘은 꽃 색깔 옷이 아니라서. 그러네요. 네. 이제 좀 날씨가 궁금해져요. 튤립 정원 즐기기에 날씨 어떨지. 맞아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비는 오늘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오후 한때 비가 다시 오겠고요. 밤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과 충주, 단양이 8도, 괴산은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평년보다 3도에서 10도 정도 낮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3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청정해져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도 떨어지면서 점점 서늘해지겠는데요. 이후 주말에는 맑아졌다가 모레는 오전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면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걸어야 덜 맞을까요?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는 최대한 빨리 뛰라고 설명합니다.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움직이는 한 걷거나 뛰는 것과 상관없이 같은 양의 빗방울이 머리 위로 내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빗속에서 벗어나는 게 비를 덜 맞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봄은 바야흐로 꽃의 계절이죠. 꽃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화사해지는 게 분위기에 취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꽃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저기 옛날에 보면 좀 먹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화전 같은 것도 있고 사루비아 꿀도 좀 말아먹기도 했고 꽃밥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꽃밥도 있어요. 네. 근데 어딜 다녀오시길래 꽃을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맛있는 꽃이 있죠. 보는 꽃도 좋지만 꽃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꽃 디저트인데요.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또 한 번 즐길 수 있는 꽃 디저트의 세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꽃이 만개해서 온 세상이 화사하게 물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꽃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맛있는 꽃이라고 하면 조금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봄을 맞아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을 따라 디저트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눈과 입이 즐거운 오감 만족 꽃 디저트의 세계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떡 케이크 집입니다. 꽃 디저트를 만난다고 했는데 웬 떡 케이크 가게인가 했더니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장식으로 치장한 예쁜 케이크들이 가득하네요. 당신을 닮은 이어서 꽃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꽃향기가 아니라 여기서 달콤한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저희는 떡케이크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쌀을 이용한 베이킹 종류와 여러 가지 퓨전 떡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저희 떡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받는 기분이셔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봄과 어울리는 디저트를 배워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꽃을 이용해서 이제 눈으로도 보고 맛으로도 보고 하는 화과자 수업하고요. 또 딸기를 이용한 곤약 젤리 오늘 준비했어요. 과자가 얼마나 예쁘기에 꽃을 닮았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화과자는 화합을 상징하는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과자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인가요? 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반죽이에요. 우리 만두에도 보면 만두 피가 있고 안에 속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화과자도 같은 방법이에요. 반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반죽에는 이제 쫀득쫀득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요. 찹쌀가루와 쌀가루가 들어가고요. 주 메인 반죽은 이제 앙금이에요. 화과자의 기본이 되는 앙금 반죽. 정확히 계량된 재료를 넣고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료가 뭉친 부분이 없을 때까지 주물러주는 게 맛있는 반죽을 만드는 팁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치대니까 정말 한 덩이가 됐네요. 네, 그럴게요. 맛있는 음식엔 기다림이 필요한 법. 반죽이 완성됐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40분간 쪄줘야 하는데요. 40분 정도 쪄야 된다고 했으니까 맛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뭘도 만들어 본다고요? 네. 봄에 가장 제철 과일이다시피 이제 딸기로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오늘 곤약 젤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곤약 젤리요? 네. 봄철 과일의 대표 주자, 새콤달콤한 딸기로 만드는 곤약 젤리. 어떻게 만들까요? 스틱 파우치에다가 과육을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딸기를 좋아하니까. 우선 과육을 스틱 파우치에 넉넉히 넣고 기호에 따라 설탕과 과일청, 곤약 가루를 골고루 섞어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잘 식혀서 과육이 들어있는 스틱 파우치에 담아 입구를 밀봉해주면 완성! 간단하죠? 눌러서 3초, 실온에 그냥 1시간이나 냉동실에 넣으시면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더울 때 가지고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간식이에요. 곤약 젤리를 만드는 동안 화과자 반죽도 준비됐습니다. 잘 익은 반죽에 기름과 설탕, 색소를 넣어서 다시 한번 섞어주는데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달달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반죽을 맛보는 박지윤 리포터. 벌써 맛있는데요? 맛있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 안에 소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봄꽃을 닮은 화과자를 만드는 것이니만큼 천연 색소를 넣고 잘 주물러주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반죽이 만들어지는데요. 다음으로 만두피처럼 잘 펼친 앙금에 건포도와 완두콩, 견과류를 넣고 동그랗게 말아주면 반죽 안에 들어갈 소도 준비됩니다. 화과자 모양에서는요, 여러 가지 모양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봄이기도 하니까 벚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벚꽃 정말 좋아해요. 네. 임의로 그냥 예쁜 벚꽃 모양을 내기 위해 흰색과 분홍색의 반죽을 섞어 터지지 않게 고르게 펼쳐준 후 미리 만들어둔 소를 넣어서 만두 만들듯이 여며주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꽃으로 변신시켜주는 특별한 도구 마지펜을 이용해 꽃 모양을 하나하나 잡아주는데요. 예쁘다. 이거 어떻게 먹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란 반죽을 채에 꾹 눌러주면 꽃 수술이 만들어지죠. 이제 디테일을 살려 마무리! 짜잔! 예쁜 벚꽃 모양의 화과자 완성입니다. 입에 넣기 아까운 모양의 화과자, 맛은 어떨까요? 드디어 시식 시간인가요? 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예쁜 벚꽃이 맛이라 기대되는데요. 달달해요. 겉은 쫀득쫀득하고요. 봄이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일단 예쁘니까요. 드실 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강도가 좀 있으시니까요. 허브차나 아니면 약간 새콤한 그런 과일청과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곤약 젤리도 빼놓을 수 없죠. 상큼한 딸기가 가득 들어간 곤약 젤리 어떤 맛일까요? 정말 맛있는데요. 네.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시중에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방부제도 들어있지 않고요. 당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가 될 수 있어요. 봄꽃을 담아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화과자. 최근엔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고 아 진짜 이거 먹기도 아까운데 남편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깥에서만 볼 수 있는 꽃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게 되니까 좀 신기한 경험이고 또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죠. 예. 정성으로 만들어 의미까지 더하는 예쁜 화과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봄 디저트 향기를 따라 도착한 다음 장소는 청주시 복명동의 수제 과자 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둘러보니까요. 정말 예쁜 꽃 모양의 과자들도 많고 달달한 향기도 나고요. 이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베이킹 공방인데요. 뭐 케이크나 쿠키 종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네. 체험을 원하시면 오셔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봄과 닮은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듣고 왔거든요. 네. 어떤 디저트를 만들 건가요? 이제 봄이니까 봄과 관련된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봄 내음, 봄 분위기를 가득 담은 다양한 디저트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꽃을 케이크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요. 오늘 배워볼 꽃 디저트, 플라워 컵케이크입니다. 는 처음에는 머핀의 형태로 먹는 걸로 시작이 되다가 이제 뭐 다양한 크림이나 토핑을 얹게 되면서 예쁜 뿌띠 디저트인 컵케이크 형식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네. 아, 맛있겠다. 제가 한 방순이 하는데 오늘 아주 열심히 배워서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플라워 케이크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취향에 따라 맛과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배우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조카들 쿠키 사주려고 여기로 왔었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꽃이 너무 예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거에 아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렵네요. 아. 현실. 베이킹에 관심이 좀 있는데 손재주가 없어서 늘 집에서 혼자 하면 망했거든요. 근데 좀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요. 사실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이렇게 달달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조금 더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플라워 컵케이크의 매력에 푹 빠진 수강생들 따라서 박지은 리포터도 만드는 법 배워봐야겠죠? 와, 제가 이걸 만드는 건가요? 네. 너무 예뻐요. 만들 수 있을지 싶은데. 여기 세 가지 꽃이 있는데 데이지, 벚꽃, 개나리가 있는데 원하는 꽃 있으신가요? 저는 이 데이지 꽃 컵케이크. 너무 예쁘네요.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앞쪽에 만들어져 있는 컵케이크 시트에다가 저희가 버터크림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올릴 거예요. 플라워 컵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빵 시트가 필요한데요. 계란과 식용유, 계피가루, 밀가루를 넣고 섞은 반죽에 당근과 견과류 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고 오븐에 구워내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 머핀이 완성됩니다.
여기에다가 버터꽃을 올린다는 말씀이신데 버터꽃을 그럼 만드는 건가요 지금부터? 네, 요거는 지금 버터크림인데요. 기본 이탈리안 머랭에 버터를 같이 넣어서 섞은 크림을 버터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터크림으로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아우, 분홍빛 고운 빛깔의 버터크림 만들기 전에 살짝 맛부터 볼까요? 달콤하죠? 네, 어우, 크림으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달달하니 고소해요. 꽃잎을 자, 그럼 버터크림 꽃 만드는 과정 알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꽃 원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수술을 만들어 줄 거예요. 노란 색상으로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데이지 완성이에요. 아, 예쁘다. 정말 쉽게 만드시는데요? 박지은 리포터도 본격적으로 꽃 만들기에 나서봅니다. 이때 짤 주머니를 든 손은 고정한 채 꽃 받침을 천천히 돌려가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네, 데이지는 아니고 뭐 코스모스 정도인 것 같아요. 꽃잎이 완성됐으니 이제 수술도 해줘야 할 텐데요. 아니, 코 안 찍어지고. 선생님, 이거 수전적인 사람 못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쭉 짜시면 동그랗게 나올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박지은 리포터. 이렇게 해서 꽃잎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예쁘게 됐어. 선생님은 처음에 이 꽃 컵케이크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 처음에도 저는 베이킹을 아예 몰랐었는데 인터넷에 있는 사진 같은 걸 보고 너무 예뻐서 취미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직장도 있었는데 아예 바뀐 케이스예요. 취미가 직업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그렇게 네. 풍성한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10개 이상의 꽃잎이 필요한데요. 접착제 역할을 해줄 버터크림을 머핀에 골고루 바르고 바깥쪽부터 꽃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주면 오호, 뭔가 돼가는 것 같죠? 사이사이 빈 공간에 연두색 버터크림으로 잎을 만들어 채워주는 작업까지 끝나면 드디어 예쁜 플라워 컵케이크 완성! 이야,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걸 제가 만들었다니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너무 예쁘죠? 차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플라워 컵케이크. 아, 꽃이 좀 아깝긴 한데. 포크를 내기가 정말 아까운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 안에 빵은 정말 촉촉하고요. 바깥에 크림은 또 고소하고 정말 맛있는데요. 지금처럼 실온에서 드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처럼 드실 수 있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컵케이크의 맛.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꽃내 물씬 풍기는 봄에 내 손으로 직접 꽃을 만들어보고 맛도 볼 수 있는 봄 디저트의 매력. 이 봄, 달콤한 꽃으로 기분 전환하고 기분 좋은 추억까지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예쁘네요. 남자가 봐도 아까 저희가 뭐 튤립 정원 얘기했는데 튤립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봄이 저기에 다 찾아왔는데 보니까 저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신기한 생각도 들면서 네. 남자들도 사실은 디저트 네.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요즘은 디저트가 단순한 입가심 차원을 넘어 선국 같고요. 그렇죠.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분들의 행복을 주는 수단으로 아주 위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게 지난 2016년 기존 으로 디저트 시장 규모가 벌써 9조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전체 외식 시장에서 디저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10%가 넘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일본. 이제 몇 국가 네. 중심으로 디저트 문화가 발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일본이 그 아시아 디저트 문화의 거의 뭐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라서 그쵸? 저는 화가사도 이렇게 좀 유심히 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디저트 문화 가 유입돼서 발달이 되었는데요. 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유입이 되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디저트 문화가 발달되어 왔다고 하네요. 예, 맞아요. 그런 거 일부러 보시려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뭐 그 뭐 앙금
부분이라든지 아까 버터 쪽은 한 번이라도 본 적은 있는데 곤약 젤리 저 처음 봤거든요. 곤약 젤리 어떻게 만들기는 쉬워 보이긴 했는데 네. 어떻던가요? 만들기 정말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쉽게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 만들어봤다가 한번 실패를 맛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비율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곤약 젤리의 주 원료가 곤약이겠죠. 곤약, 예. 97%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 참 좋습니다.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높고 또 식이섬유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 간식으로도 참 좋다고 하는데요. 주스나 아니면 과일을 조금 적게 넣으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마침 뭐 두 분 다 꽃꽃하신데 지금 의상도 혜선 씨는 혹시 저기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그 버터. 버터 뒤에 쪽에 크림 나오는 케이크, 컵케이크. 이제 만들어 보러 가려고요.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사장님. 만드시면 저기 저 좀 먹여주세요. 네. 저는 먹는 쪽으로. 예. 네. 자, 아무튼 아름다운 꽃 디저트의 세계, 그야말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세계를 만나봤는데요. 네. 저처럼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드셔도 되겠고, 혜선 씨처럼 좀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아주 즐거운 봄의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가요. 네. 다음 중 일본의 전통 과자는 어떤 것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조금 좀 화면에서 네네. 그 과거 궁중에서 신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사용돼서 아무나 맛볼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마카롱, 2번 화과자, 3번 케이크, 4번 머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1번 뭐 전통과자면 이거 선물도 많이 드리시고 그렇죠. 네. 예. 정답 문자 받겠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지은 씨는 우리 지은 씨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내가 맛본 최고의 디저트는 뭐다? 아니면 디저트와 얽힌 추억도 좋고요. 최근에 내 최애 디저트를 찾았다 하면은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 특히 이제 뭐 디저트 나오면 일단 찍잖아요. 그렇죠. 일단 찍으시잖아요. 먹기 전에. 네, 먹기 전에. 네. 그때 손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걸 오늘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아침에 문화 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뭐 네. 요즘이야 우리가 자동차로 쌩쌩 고속도로를 막 달리긴 합니다만 도로가 있기 전 옛날에는 그 수상 운송이 거의 뭐 주된 운송 수단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루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는 그 남한강 중생류에 위치해서 서울과 중원 지방을 잇는 내륙항으로서 또 장사가 잘 번성할 수 있게 기여해준 목계 나루터가 있는데요. 네네. 중원 문화를 논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루터 주변의 상권 광화와 또 뱃사람의 안녕을 위한 목계 별신제가 있죠. 네, 그야말로 충주를 대표하는 그런 우리 민속 축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목계 문화 보존의 우수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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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계 문화 보존 회장 우수인입니다. 중원 문화의 대표적인 축제 목계 별신제 줄다리기에 화합과 희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4월 27일, 28일, 내일 모레가 되겠죠. 유채꽃 가득한 목계 강변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고 멋진 추억을 만들 수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목계별신제 열리게 됩니다. 이제 네. 얘기를 차차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중원 목계 문화 보존회, 이게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목계 보존회는 목계 지역 주민 및 외부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계 별신제만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찾고 목계 마을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 복원을 위한 공간 만들기 사업과 마을 가꾸기 사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역사 자원 발굴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원 목계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좀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목계 별신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네. 충주 목계 나루토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네. 있는지 목계 별신제가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목계 나루는 육로와 수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목계 나루 하류에는 강바닥이 험하고 물살이 사나운 마크레게 탄과 고유수 탄이 있어 서울을 오가는 백군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백군들의 안전에 근심하였던 곳이죠. 네. 그리하여 백군들은 하담강가 두무소에 있는 용바위에서 개인적으로 용신을 지내고 하였답니다. 한강을 오가는 백군들은 목계 선왕당에서 배의 안전을 빌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집이 선창별루에 있어 백군들에게 용신당으로 인식되면서 합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날 부흥당의 용신이 바로 그 잔존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목계 별신제는 마을의 번영과 염원을 하는 주민들의 신앙으로 형성되고 거기에 서울을 오가는 백군들의 참여로 오랫동안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이 되면 마을 번영과 남한강 물결의 안녕을 빌던 당꼬사와 백꼬사에 이어 줄다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백길이 뚫리면 봄에는 각시무당과 꼭두사당패가 참여하는 한강 포구의 최대 축제가 열렸던 것이죠. 이들 행사는 나루의 쇠퇴와 함께 1967년부터 자취를 감췄다가 1977년 제7회 우릉문화제로 시연된 데 이어 84년도에는 전국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별신제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회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목계 별신제도 제사의식이다 보니까 진행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절차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인가요? 예,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목계 별신제는 종파를 떠나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행사로는 별신제의 고유제인 신맞이 행사가 경신의 충주지부 주관으로 부흥당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부흥당의 수호신을 강변의 임시로 만든 별신제의 제장으로 영접하고 오신으로 마을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인데요. 목계의 당제는 유교식처럼 동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별신제로 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신굿은 굿판의 주신이신 선왕신을 모시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유교식 절차를 따랐지만 집도는 무당이 담당하고 무당의 지시에 의해 시종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 헌작, 독축, 소지 순으로 이루어지며 무당이 수수팥덩을 제장 주변에 뿌리는 것으로다가 마무리합니다. 네. 오신굿은 부흥당의 수호신을 모셔놓고 오신을 대상으로 하는 굿입니다. 오신굿에서는 선왕굿과 산신굿, 팔선무굿, 용신굿, 대강굿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선왕신을 부흥당으로 모시는 송신굿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도 쭉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화면을 같이 보니까 일단 더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별신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별신제는 뭐 충주에서도 워낙 유명하고 우리의 진짜 그야말로 뿌리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워들 하시는데 그렇게 드는 인식에 비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전승되고 보존되는 과정에서 역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어려우신가요? 예, 예. 요즘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노령화가 되어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 있다 해도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구의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모방해가는 실정이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통이란 바로 전수와 계승의 과정에서 변형되지 아니한 원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전통문화를 올바로 전수시키지 못해
사라져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아쉽습니다. 목계 별신제 계승을 위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급격한 산업화로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이 사라지거나 매우 소홀히 다뤄져 가는 터에 목계 별신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별신국가 줄다리기 난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목계 별신제 보존 육성 및 축제 관련 사업, 민속공예 및 민속음식 육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진행되는 목계 별신제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개최될 예정인데 목계 별신제 개최 의의와 또 축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목계 별신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는 마을 한가운데 도랑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이루어지는데 동편은 동계 마을과 내계 마을, 서편은 서계 마을로 이루어집니다. 줄다리기를 해서 동편이 이기면 무병장수하고 서편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별신제에 쓰이는 줄은 암줄과 숫줄로 이어지는데 줄 한쪽 길이가 약 100m에 이르고 용머리 둘레는 3~4m에 이르는 아주 큰 줄이 되겠습니다. 오셔서 줄도 당겨보시고 한행의 점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특히 이제 전통을 그야말로 재현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몰입도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서 편안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첫째 날에는 엄정면 주민자치위원이 주관이 돼서 민속놀이 한마당과 신발 멀리기 던지기 등 이벤트가 열리고 마당극 효자전 공연에 이어 충주 성심학교 댄스 공연이 있고 엄정면 이장협의회에서 상여소리 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예술단 종합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제머리 맞박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한마당, 택견 시연, 비보이 공연, 목계 뱃소리 재연, 민요 축하 공연과 어울마당 개막식 행사가 열리며 이어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동서편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네, 네. 올 한해 중원 목계 문화 보존을 위해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새롭게 추진한 사업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목계 별신제 보존 육성을 위해 힘쓰고 축제 관련 사업으로 민속공예 및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줄다리기에 쓴 줄을 이용해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 관광부에서 달집 태우기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구제역으로 인해 달집 태우기 행사를 못해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충주를 대표하는 민속축제 충주 목계 별신제가 오는 주말이죠. 네. 엄정면 목계를 이뤄내서 개최가 됩니다. 유채꽃 개화 시기까지 맞물려서 이번 축제 때는 유채꽃 행사도 또 덤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주말 나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충 셀룰라이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몽키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만 넓혀주시고요.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양손 발목을 잡아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를 천장으로 끌어올리듯이 두 무릎을 펴주실 거예요.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허리를 쭉 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면서 두 무릎 구부리고 이때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가 바닥이랑 수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앉아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입으로 후 뱉으면서 두 무릎을 펴 꼬리뼈 천장에 그러면 우리 허벅지 뒤쪽이 드러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구부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허리 펴주고 꼬리뼈 천장으로 이때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실리지 않게 살짝 앞쪽으로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이 동작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하시면은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호흡이랑 같이 반복해 주실게요. 그대로 두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으로 발목을 위치해 주시고요. 허리를 쭉 펴서 꼬리뼈 천장이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천천히 펴서 꼬리뼈 더 천장이로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마시고 무릎을 구부릴 때 허벅지는 바닥이랑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더 앉아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 후 펴서 배랑 허벅지는 가까워지게 허리를 펴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무릎을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후 뱉으면서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걸 느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두 번만 더 반복할게요. 하나 무게가 뒤로 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둘 꼬리뼈 더 천장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일본의 전통 과자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마카롱, 2번 화과자, 3번 케이크, 4번 머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영어가 안 섞인 뭐, 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저트에 대한 소개나 뭐 네. 인증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왜 디저트에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평소에 막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들 있으실 텐데 네. 그 소위 말하는 썰을 오늘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정답 문자 함께 보내주세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다음 중 일본의 전통 과자는 무엇일까요?였는데요. 네. 정답은 2번 네. 화과자였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 1230님, 2810님, 네. 1883님 축하드립니다. 1230님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는요. 과일 올린 요거트와 감자 샐러드를 듬뿍 넣은 모닝빵 샌드위치라고 하시면서 네, 사실... 인증샷 너무 예쁜데요? 예쁘게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를 너무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2810님, 제 인생 최고의 힐링 디저트 마카롱을 소개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 커피와 함께 먹으면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뚱카롱이네요. 마음을... 뚱뚱한 마카롱. 뚱뚱한 마카롱. 네, 뚱카롱. 청주가 또 마카롱 맛있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1883님, 네네.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화과자 하시면서 90 넘으신 시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디저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침에 방송 보고 생각났네요. 먼저 주셨습니다. 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방금 뭐 이제 100세 시대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아울러 또 늘어나는 게 치매에 대한 걱정들도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그리고 90세를 넘게 되면 2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치매에 걸리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사실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최근 가족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노치원이 네. 등장해서 인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주야간 보호센터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시원같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시게 되면 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마치 유치원처럼 고시간 동안 치매 노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대내 운동 영역을 자극하는 뭐 노래하기, 나무 심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네. 가까운 곳 센터 찾아보시고 전화로 문의하시며 이용하시 수 있겠는데요. 이런 뭐 그야말로 가정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제 돌볼 수 있는 노치원 같은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분주한 하루에 잠시 쉼표를 찍는 시간이죠. 스프로 힐링 여행 떠나보고요. 네. 국내 최대 커피 생산지 고흥에서 커피의 모든 것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하루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 잘 푹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